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시가 돈이 없다며 세금 수천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집을 수색했더니 1억 원이 넘는 현금 다발과 귀중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가 올해 확대됩니다. 김영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 세무조사관들이 울산의 한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수차례 독촉에도 돈이 없다며 지방소득세 8,100만 원 납부를 회피해온 체납자 A씨. 절반 정도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절반이 있으면 내가 벌써 납부를 했지. 그게 그걸 하니까. 내 납부를 하고 말지 뭘 하고 내가 또 자꾸 세우게 시달리고 할 겁니까. 하지만 막상 집안 곳곳을 대상으로 수색이 시작되고 옷방에 숨겨진 금고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과 1,000만 원권 수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금두꺼비와 금팔찌 등의 귀금속과 고가의 시계, 명품 가방과 외국 화폐도 다량 발견됩니다. 차량 트렁크엔 값비싼 골프 클럽도 실려 있습니다. 아니 왜 남의 거 탓하시 갑니까? 내하고 상관없다고요, 남편하고. 1시간 남짓한 가택 수색 끝에 1억 원이 넘는 현금과 수천만 원 상당의 귀중품이 발견됐고 A씨는 결국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강제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는 저희 특별기동징수팀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울산 지역 고액 체납자는 현재 657명.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만 147억 원에 달합니다. 울산시는 비양심적인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사를 올 연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